미국을 방문한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또 올해 안에 한미일 간에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달 중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김 차장은 현지 시간 14일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. 한미 당국이 파악한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이상 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 12월에도 북한에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김 차장은 탄도미사일 거리가 길든 짧든 핵을 실으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핵 공격이 된다면서 탄도미사일은 한미 간 확장 억제의 검토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탄도미사일의 길이가 짧건 길건 어쨌든 거기에다가 핵을 실으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핵 공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. 또 한미일 3국 간에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. 미국 국방부 역시 올해 안에 세 나라 간의 북한 미사일 경보 공유 체계를 가동할 거라고 밝혔습니다.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는 8,860억 달러, 우리 돈 1,144조 원 규모의 내년 국방 예산을 포함한 국방 수권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.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을 현재와 같은 2만 8,500명 규모로 유지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.